혼동하기 쉬운 다음 한자들의 차이점을 11초 안에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그렇지요. 아가씨 자와 각시 씨는 차이가 납니다. 아가씨는 잘순이와 티돌이 아재가 파돌이한테 아가씨라고 하더라. 아가씨. 그래서 아가씨는 짧은 삐침과 튀김과 타임을 합해서 아가씨 자였고요. 각시 씨 자, 성시 자, 이거는요. 비춰 튀기는 한 티돌알배 성은 성시야. 성시. 이 성시 각시시는요. 83번째 부수인 성시 각시시는요. 삐침과 튀김과 한일과 구분튀김이 합쳐져가지고 성시. 각시시자다. 그래서 아가씨와 각시시자는 틀리다. 서로 차이가 난다 하는 점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짤순이와 티돌이 아재가 파돌이 더러 아가씨래. 아가씨. 짤순이와 티돌이 아재가 파돌이 더러 아가씨래. 아가씨. 짤순이와 티돌이 아재가 파돌이 더러 아가씨래. 아가씨. 네, 아마 등 파이넛을 입고 있는 파돌이가 예, 아가씨처럼 아주 장발, 긴 머리를 하고 있나 봅니다. 아무튼 이 아가씨 자는요, 짤순이, 짧은 삐침입니다. 티돌이 아재가 튀김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배웠지요? 티돌이, 이 말은 튀김입니다. 장지장 그러는데, 좀 그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파돌이 들어, 그래서요, 파임입니다. 파돌이 들어, 이건 파임이에요. 등 파인 옷을 입고 있는 파임, 위에 그림 보십시오. 자, 이렇게 아가씨 자는 짧은 삐침과 튀김과 파임자를 합한 글자가 아가씨자입니다. 자, 이렇게 아하라 창문돌 한자 학습 비법은 아가씨자가 아무리 봐도 성시씨, 성시씨, 각시씨 이거 비슷한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없어요. 그래서 아가씨자로 우리는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럴 때 이 아가씨자를 만들고 있는 짧은 삐침, 튀김, 파임을 순서대로 연상을 잘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각시씨가 아니라 아가씨다 이렇게 연상해 주시라는 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짤순이와 티돌이 아재가 파돌이 들어 아가씨래. 아가씨. 이렇게 리드미컬에 읊어드리는 것은 장면을 떠올리면서 연결해서 생각해라, 연상해라 해서 읊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씨 자는 짧은 삐침과 튀김과 파임자를 합한 글자다 하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하 아라 창문 학습법에 백수에서 익혔던 삐쳐 튀기는 한 티돌 할배 성은 성시. 삐쳐 튀기는 한 티돌 할배의 성은 성시. 삐쳐 튀기는 한 티돌 할배의 성은 성시. 삐쳐. 삐쳐가 뭐예요? 획수로 삐침이지요? 삐침. 네. 위에 그림 보십시오. 삐나리자입니다. 삐침입니다. 튀기는 그래서요. 자,
오른쪽으로 밑으로 내려다가 탁 튀기는 걸 튀김이라고 써요. 튀김. 튀기는 그랬을 때 튀김 아재. 튀기는 아재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뭐예요? 그렇죠. 예, 가로 긋기. 부수로는 한일입니다. 다음 티돌할배 그랬어요. 아까 튀김에서 쓸 때는 바로 일자식으로 이렇게 밑으로 쭉 세로 긋기로 내려가다가 바로 튀겼죠. 그게 튀김이고요. 티돌할배는 뭐예요? 튀김집의 티돌이 할배 할아버지. 이거는 구분튀김입니다. 구분튀김은 약간 튀김의 변형 핵수인데 약간 이어가지고 굽어가지고 구분튀김이라고 그랬죠. 자, 이와 같은 획수를 중심으로 한 이렇게 해도 튀김이 구분튀김이 이게 된 것 또는 눈튀김이 된 것 이런 것들은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그건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하라 창문틀 학습법의 그 획수비법 즉 획수를 가지고 또 우리말을 가지고 모든 한자를 익히는 아주 독특한 학습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방식으로 이와 같이 예, 성씨라고 하는 성씨는 뭐죠? 예, 83번째지요? 그렇죠? 83번째 예, 그게 성씨 기본 부수를 익힐 때에 삐쳐 튀기는 한 어떤 티돌이 할배의 성은 성씨다 그렇게 연상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짧은 글을 짓듯이 전체 장면을 느끼라 그랬어요. 이야기 전개 방식으로 느껴주시면서 튀김을 갖다가 튀기는데 좀 삐쳤어요. 삐쳐가지고 튀기고 있는 어떤 티돌이 할배 그 장면 전체 그 장면 예. 그래서 짧은 글을 지으면서 스토리 전개 방식으로 전체 장면을 느끼라 그랬어요. 자, 또 하나는 획순, 필순 쓰는 순서인데요. 삐침 할 때 하나, 자 위에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 이 삐침도 약간 눈삐침이죠. 그 다음에 튀기는 그랬어요. 아래쪽으로 튀김, 그 획순 지금 오른쪽 획순 그 써가는 순서 잘 보이죠? 예, 튀김, 다음에 한 그랬어요. 예, 한 했으므로 가로긋기, 한일. 다음에 티돌이 할배 그랬어요. 약간 구분 튀김이죠. 약간 구분 튀김. 티돌 할배는 구분 튀김이다. 이렇게 해서 그 획순 네 가지 네 개의 획순을 가지는 사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씨의 획순까지 알아보았습니다.